제 느낌에는 조금 귀여우면서 고급스러운. 안녕하세요, 아이랩의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가져왔어요. 요즘에 댓글을 보다 보면 이 스니커즈 겨울에 신기 괜찮나요? 겨울에 춥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추운 날 몇 시간 동안 계속 바깥에서 서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정말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망사 스니커즈가 아닌 이상 대부분 겨울에 신기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외부에서 걸어다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가죽으로 된 스니커즈든 직물로 된 스니커즈든 발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거의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양말을 어떤 양말을 신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체질, 환경, 조건에 맞춰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녀석도 뭐 제가 겨울용이라고 소개는 시켜드리지만 겉으로 봤을 때 디자인적인 느낌이 겨울용 스니커즈에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녀석이 뭐 더 특별히 발에 보온성이 강한 그런 녀석인지는 모르겠어요. 겉보기에는 조금 따뜻해 보이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겨울에 신기에 상당히 괜찮은 녀석인 것 같으니까 겨울용 스니커즈 찾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릴 스니커즈는 바로 컨버스와 어콜드월의 콜라보로 나온 ERX260이라는 모델이에요. 우리나라에 EXR이란 브랜드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컨버스에서 1980년대에 나왔던 농구화를 바탕으로 어콜드월이 조금 다른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재해석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컨버스 공홈에도 ERX260 모델 판매를 하고 있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올드스쿨하고 볼드하고 조금 투박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저는 그 디자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콜드월은 역시 어콜드월의 느낌대로 조금 더 세련되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변경시킨 것 같더라고요. 저는 딱 보자마자 괜찮다,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 반응을 봐서는 정가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시세도 상당히 매력적인 녀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패키징은 누런색 종이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박스의 윗면에는 컨버스의 스타 로고와 어콜드월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사이드면에는 컨버스, 반대쪽에는 어콜드월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모델명은 ERX260 미드라고 되어 있고요. 모델 넘버 168176C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US 9.5, 27.5cm로 구입을 했고요. 컨버스 같은 경우는 모델에 따라서 US 9.5가 275일 때도 있고 280일 때도 있으니까 이 모델 아니어도 다른 컨버스를 직구하실 때는 US 사이즈와 cm 사이즈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굉장히 저렴한 솔직한 장 들어있네요.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네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제가 겨울용 스니커즈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딱 보자마자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퍼 전체적으로 누벅 가죽과 스웨이드 가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따뜻한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가지고 있고 어퍼의 외피뿐만이 아니라 내피까지도 가죽 소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어콜드월이 조금 고가의 브랜드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쁜 것 같아요. 기본적인 ERX260 모델의 실루엣이나 디자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하게 디자인을 변경한 것 같은데 변경된 느낌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자인 디테일하게 빨리 보여드리고 시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박스 쪽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어퍼는 전체적으로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토박스의 윗부분을 만져보면 누벅 가죽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냥 단색의 컬러가 아니라 뭔가 워싱이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느낌들도 상당히 괜찮은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 토박스의 사이드월 부분을 보시면은 사이드월이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발목 부분까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놔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이드월 쪽 가죽을 보시더라도 그레이 컬러의 가죽 위에 더티 워싱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의 가죽도 만져봤을 때 상당히 매끄러운 그런 표면의 질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위쪽으로 넘어오면 신발끈이 보이는데 그레이 톤의 컬러를 가진 우동끈을 이용을 하고 있고 신발끈 홀더가 양쪽에 두 파트씩 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신발끈을 묶고 풀기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지만 체결력에 있어서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 부족한 체결력은
이 발목에 스트랩으로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이즈 맞나 한번 발만 살짝 넣어봤는데 이 정도 끈과 스트랩을 이용하면 일체감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더라고요. 스트랩 부분은 표면이 약간 거친 털이 나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의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혀 부분을 보여드리면 혀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스웨이드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랫부분부터 윗부분까지 다 스웨이드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소재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아낌없이 고급스럽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무신 들고 혀의 가운데에는 이렇게 어콜드월의 로고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도 괜찮은 것 같네요. 단순히 가죽을 뭐 누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파놓은 상태에서 그 안을 고무 아니면 페인팅 같은 소재로 마감을 해 놓은 것 같아요. 혀의 안쪽은 이렇게 또 굉장히 부들부들한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 놓은 것도 마음에 들고요. 신발의 바깥면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토박스의 사이드월부터 사이드가 앞이 또 뒤꿈치까지 한 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가죽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고 신발끈 주변부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바탕에 이 스웨드 가죽 그 위를 이 매끈한 누복 가죽이 덮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컬러는 비슷하지만 가죽 소재를 뒷부분 앞부분 다르게 사용을 해서 다르지만 비슷한 이런 느낌 이런 조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죽의 테두리 면에는 이렇게 환땅환땅 고급스럽게 스티칭으로 마감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 토박스부터 사이드 가피까지 이렇게 누복 가죽을 이용을 했다면 뒤쪽 부분은 스웨이드 가죽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발목 부분 뒤꿈치 부분 전체적으로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고 스웨이드 가죽이 쓰인 파트는 전체적으로 다 같은 컬러 같은 질감을 가진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뒤꿈치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스웨이드 가죽 위를 매끈한 가죽이 한 장 더 덮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컨버스의 스타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위에는 이렇게 스티칭도 짧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신발의 안쪽 면을 보시면 뭐 바깥쪽과 100%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 누벅 가죽의 워싱 느낌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새 신발이지만 헌신발 같은 헌신발이지만 새 신발 같은 느낌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신발의 안쪽을 한번 보시면 일단 혀의 안쪽도 가죽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발목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가죽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가죽 소재를 이용을 하면 오염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고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느낌도 상당히 좋잖아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발목 부분을 제외한 저 신발의 안쪽은 거의 비슷한 컬러긴 한데 그레이 컬러의 직물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이즈 탭이 여기 붙어 있는데 보시면 메이드 인 비엔남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인솔을 꺼내려고 봤더니 굉장히 빡세게 붙여놔서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인솔의 윗면은 그레이 톤의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컨버스 로고와 오컬드월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은 이 그레이 톤의 고무가 미드솔이라고 치고 반투명한 하얀색 고무 파트를 아웃솔이라고 치면 총 두 가지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 이 파트가 쿠션의 느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파트긴 하지만 손으로 눌러봤을 때 살짝 탄성이 있는 고무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쪽 부분도 눌러봤을 때 딱딱한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손톱으로 눌렀을 경우에는 쉽게 쑥쑥 들어가는 그런 부드러운 폼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꿈치 부분에도 이 소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외부에 이 반투명한 고무 소재가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앞부분도 역시 아웃솔 파트가 위로 올라와서 미드솔의 사이드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웃솔 파트를 보시면 옆에서 본 모습과 마찬가지로 반투명의 하얀색 고무를 이용을 하고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쿠션재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부스트폼보다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는 그런 정도의 탄력을 가진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운데는 80년대 ERX-260에도 들어가 있었던 컨즈라는 레터링이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패턴은 뭐 이런 느낌의 패턴을 이용을 하고 있네요. 네, 컨버스 ERX-260 미드 모델의 디자인 한번 보여드려봤는데 디자인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이런 느낌 마음에 들지만 그것보다도 소재감에 있어서 어퍼 전체적으로 스웨이드 가죽과 누벅 가죽만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게 디자인적인 느낌, 소재적인 느낌까지도 너무나 고급스러워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시세가 10만원대 중반 14-15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가격대라면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선택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취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실착을 했을 땐
또 어떤 느낌인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컨버스에서 1980년대에 출시됐었던 농구화를 2020년에 어콜드월이라는 브랜드가 재해석해서 출시한 컨버스 ERX 260 미드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이 모델은 제가 리뷰를 했었던 어콜드월 1070 러그드 하이 그 모델과 거의 같이 출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시 출시가 된 거고 그 이전에 출시가 된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출시했을 때부터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수량이 적었는지 아니면 사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는지 금방 솔드아웃이 돼서 구입을 못했고 이번에 다시 출시할 때는 미국 공홈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어콜드월이라는 브랜드와 만나면서 디자인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긴 했지만 어콜드월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 소재 부분에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녀석을 신고 또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 신고 보니까 또 상당히 괜찮은 멋진 매력적인 녀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네, 어쨌든 이 녀석도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양말은 상당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가만히 이렇게 느껴보면 이 녀석도 발볼이 그렇게 넉넉한 쉐입은 아닌 것 같아요. 페이크 삭스를 신었고 신발끈을 그렇게 꽉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볼 부분은 살짝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발볼을 제외한 토박스의 위 공간이나 좌우 공간은 살짝 여유가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뒤꿈치 부분도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맞고 있고요. 저처럼 얇은 양말을 자주 신으신다면 정사이즈로 신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겨울이니까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특히 발이 많이 차가우신 분들은 양말도 좀 두꺼운 양말을 자주 신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두꺼운 양말을 신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반업 정도는 하셔야지 발볼 부분에 있어서는 편안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두꺼운 양말을 많이 안 신는다 발볼도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정사이즈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녀석도 뭐 미드컷 타입의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목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힐슬립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스트랩을 조금 더 강하게 묶어봤는데 신발의 쉐입 자체가 뒤꿈치 부분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쉐입의 신발은 아니지만 이 발목 부분에 스트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스트랩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여유가 있는 느낌의 착화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일체감이 좋은 그런 착화감으로도 신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 녀석처럼 스트랩이 없는 신발이고 로우컷 타입의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발목 부분까지 신발끈을 타이트하게 묶으시면 웬만한 신발들은 다 일체감이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신발끈은 잡아주는 포인트도 적고 길이도 짧긴 하지만 이 스트랩이 들어가 있어서 일체감 부분을 굉장히 향상시켜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일체감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고 뒤꿈치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가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느낌도 너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이렇게 뒤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 뭔가 쑥쑥 내려가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느낌은 없지만 뒤꿈치 부분에 쓰인 소재가 살짝 연성이 있기 때문에 걸을 때는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만들어줄 것 같고 쿠션에 있어서는 아까 아웃솔 파트에서 보여드렸던 이 부분 하늘색 하얀색으로 된 파트 보이시죠? 그 부분에서 아주 미세하게 쿠션감이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의 쿠션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꿈치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도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인솔에서 느껴지는 쿠션감 정도가 전부인 것 같네요. 뭐 그렇게 부드럽고 충격 완화가 잘 되는 미드솔이 들어간 신발은 아니지만 신발이 생긴 거에 비해서 조금 가벼운 느낌도 있고 착화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면서 신으시기에는 전혀 문제없는 편안한 느낌의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보온성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퍼가 전체적으로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내 발까지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해 보진 않았지만 얇은 뭐 폴리에스터 직물 소재로 된 스니커즈보다는 조금은 더 보온성을 확보하는데 가죽이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발 쪽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기도 한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느낌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직물 소재의 스니커즈와 가죽으로 된 스니커즈를 신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것 같고요.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멀리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제 느낌에는 조금 귀여우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컨버스와 어콜드월의 콜라보로 나온 ERX260 미드 모델 실착 리뷰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이 녀석 역시도 신고 보니까 상당히 이쁜 녀석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제가 겨울용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녀석이 특별히 뭐 보온성이 강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느낌에 다른 녀석들보다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적어도 크록스보다 조심스럽게 겨울용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소재가 소재니만큼 무게는 살짝 나가긴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무게 한번 측정해 볼게요. 275 사이즈의 컨버스 어콜드월 ERX260 모델의 무게는 489g 나오네요. 489g이면 가죽 맥스 57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무거운 무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신발의 쉐입이나 소재에 비해서 이렇게 무거운 신발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의외로 착화감이 상당히 좋고 발을 편안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면서 신으시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모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와 컨버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멋진 콜라보 모델을 내놓고 있는 어콜드월이란 브랜드의 ERX260 미드 모델을 보여드려봤고요. 컬러도 뭐 상당히 무난하고 디자인도 그렇게 튀는 느낌 없으면서 소재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가격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격대만 괜찮게 이 녀석을 데리고 오실 수 있으시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녀석을 리뷰하기 전에 다크모카, 조던 11 주빌리, 뉴발란스 327, 카사블랑카 글린로고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모델들을 어떤 녀석부터 리뷰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녀석이 저한테 리뷰를 해달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모델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꼭 필요한 리뷰일 수도 있으니까 이 신발이 궁금하셨던 그분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리뷰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델 하나씩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다시 놀러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